자, 13강의 9번이고요. 열라 어렵습니다. 자, 일단 자세하게 정리를 해뒀으니까 아마 이해는 시켜드릴게요. 최대한. 자, 일단 주제가 뭐냐면은 AI가 인간 지식에 미치는 영향의 역설이니까 좋은 점과 나쁜 점. AI가 인간의 지식에 미치는 좋은 점과 나쁜 점에 대한 얘기인데 거의 나쁜 점이에요. 자, 1번 문장부터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AI's effect, AI의 영향이 on human knowledge, 어디에 미치는, 인간의 지식에 미치는 AI의 영향은 are입니다. paradoxical이라고 되어 있는데 역설적입니다. 즉, 플러스, 긍정적인 측면과 마이너스, 부정적인 측면이 모두 존재한다. AI가 인간의 지식에 미치는 영향은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다라는 내용이겠죠. 그렇게 어렵지 않았어요. 자, 2번 문장 볼게요. On the one hand라고 했는데, 자, 한편으로는, 자, 여기 만약에 좋은 점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on the other 뒤에는 어떤 점이 나오겠어? 나쁜 점이 나오겠지, 그치? On the one hand, 한편으로는 AI intermediaries, 그 AI 중개자들, 즉 누구냐면은요, AI 소프트웨어요. 뭐, 챗GPT가 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그런 애들. 내가 인스타그램에서 막 뭐를 계속 눌러봤어. 예를 들어서 예쁜 여자 사진을 계속 눌러봤어. 그러면은 AI가 아, 이 사람은 예쁜 여자를 좋아하는구나 해서 계속 그 예쁜 여자 사진을 띄워주겠지. 그런 것들 말하는 거예요. 그 AI 중개자들은요, can navigate, 탐색하고요, and analyze, 분석할 수 있습니다. Bodies of data, 많은 양의 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어요. Faster, 어떤? 더 광대한. Then 뭐보다? Unaided human mind은 여러분, 도움을 받지 않은 인간의 정신 누구겠어? AI의 도움을 받지 않았던 그 옛날 사람들이 could have previously 이전에 imagined 상상을 했었을 수 있었을 것보다 더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탐색하고 분석할 수 있게 해준대요. 그러니까 옛날 사람들이 상상을 할수 있었을 그러한 양보다 더 방대한, 더그 상상 초월의 양을 분석할 수 있게 해준대. 아,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게 해준다. 탐색할 수 있게 해준다. 좋은 점이네. 그래서 AI가 인간의 지식에 미치는 영향 1번. AI 도움을 받지 않았던 인간이 상상할 수 있었던 것보다 더 많은 데이터를 탐색할 수 있게 해준다. 오, 우리는 정말 많은 데이터에 접근을 할수 있어. 너무 좋아. 이제부터 단점입니다. On the other. 반면에, 뭐, 아니, 다른 한편으로는 이겠네요. 여기서는. 다른 한편으로는 이거 문장 삽입 포인트. 이 힘이요. 여러분 삽입 부분 볼게요. 즉, 그 힘은 뭐야? 능력이요. 어떤 능력? To engage with. 다루는 능력. 뭐를? 아주 광대하고 다양한 그 데이터를 그 다루는 능력. 힘. 능력은 may also accentuate. 이거 단어 외우세요. 파란색 포인트. 또한 뭐할수 있어? 강조, 두드러지게 할수 있대. 형태, 어떤 형태? 조작이라던가. 여러분 매니플레이션은 좋은 형태의 조작이 아니에요. 약간 교묘하게 이용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 마음 이용하는 그런 느낌의 매니플레이션 좀안 좋은 이용이에요. 막 이용 조작이라던가 에러의 형태를 강조시킬 수도 있습니다. 안 좋은 느낌이에요, 안 좋은 느낌. 다른 한편으로는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다룰 수 있는 그 AI의 능력은요, 뭔가 조작, 오류 이런 거를 막 두드러지게 한대요. 조작 막 이런 거를 두드러지게 한대. 뭔가 이제 아 무슨 얘기 하겠구나, 안 좋은 얘기 하겠구나. 오이 이상한 소리를 낸다 나. 자, 그래서 네, 잡아볼게요. 자, AI는요, be capable of 하면은 몸으로 할수 있다라는 뜻이고요. 전치사 뒤에 ing 나온 거야. 아, 첫 문장에 어법 포인트 설명을 안 했다. 야, 어법 그냥 이거 다 끝내고 나서 설명할게. 그냥 한번 건너뛴 거 그냥 아예 다 끝나고 할래. 그냥 아예 다 건너뛰어. 자, 4번 볼게요. AI는요, is capable of. 자, 뭐를 할수 있냐면은 exploiting human passions. 인간의 열망 같은 거를 exploit도 약간 좀안 좋은 이용이에요. 좀너나 이용했니? 그런 이용이거든. 너 어떻게 날 이용할 수 있어? 그런 이용이에요. 자, AI는요, 인간의 열망을 이용할 수 있어요. 어떻게? 더 효과적으로. 뭐보다? 전통적인 선전 활동보다. 자, 전통적인 선전 활동. 선전 활동이 뭐예요? 사람을 설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적어놨어요. 자, 전통적 선전 활동. 선전 활동이 뭐냐면은 뭐 광고, 포스터, SNS 이런 거 이용해가지고 사람을 설득하는 거야. 그러니까 막 나를 믿도록 혹은 내 상품을 믿도록 내 상품을 써보게 하도록 막 이렇게 선전하는 거거든. 자, 그러한 전통적인 사람 설득보다 AI가 인간의 열망을 더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대요. 그러니까 AI가 없을 때 하던 사람 막 설득 활동, 사람 꼬시기 막 사람 설득 활동보다 지금 AI가 하는 활동이 우리를 더 설득시키고 더 부추기고 우리의 마음을 막 이용할 수가 있대요. 우리의 마음을 막 자기 AI가 원하는 대로, AI가 원하는 대로는 아니고 뭐 AI를 쓰는 사람이 원하는 대로겠지만 어쨌든 AI와 AI가 쓴 사람이 원하는 대로 우리 마음을 막 쥐었다 폈다 막어막 만지작 저리작 할수 있대요, 여러분.
너무 어려워서 미쳤어. 그래서 전통적인 선전보다 우리 마음을 더 효과적으로 이용하고 설득할 수 있다. 쥐었다 폈다 할수 있다. 우리 마음을. 우리 열망을. 알겠죠? 자, 5번 보겠습니다. Having tailored itself to individual preferences and instincts. 이거 이따가 문법 설명해 줄게. 꼭 들어. 자, having tailored. 맞춤 제작하다잖아, 이 단어가. 그래서 스스로 AI 그 자신 스스로를 뭔가 꼭 맞춤 제작하면서. 맞춤 제작하면서. 어디에다가? 개개인의 선호와 본능에다가 자신을 막꼭 맞추면서 AI는 draws out 이끌어낸대요. responses 반응을 어떤 반응을 이끌어내냐면은 그 AI를 만든 사람이라던가 AI를 쓰는 사람이 원하는 반응을 만들어낼 수 있대요. 뭔 소리야? 요 봐봐. AI는 자신을 인간 개개인의 선호 본능에다가 막 이렇게 쏙쏙쏙 맞춘대. 그래가지고 AI 제작자, AI 사용자가 원하는 반응을 준대. 그게 무슨 소리냐면은 여기야, 여기야. 자, AI가 개개인의 취향이나 성향에 맞춰서 콘텐츠를 제공을 함으로써. 즉, 내가 연예인 사진 맨날 찾아보는 사람이야. 그러면 내 인스타 피드에 연예인을 계속 띄워주겠지. 내가 야구나 축구 동영상을 맨날 유튜브에서 보는 사람이야. 야구나 축구 동영상을 막 띄워주겠지. 그래서 개개인의 선호 본능에다가 AI가 자기 자신을 이렇게 맞춤으로써. AI를 제작한 사람이나 AI를 사용하는 사람이 AI를 통해서 자신의 목표나 의도를 이룰 수 있게 해준대. 그게 즉, AI 제작자, AI 사용자가 원하는 반응이 뭐야? 자신의 목표나 의도를 이루는 거겠죠. 자, 다시 AI 제작자나 사용자가 원하는 반응을 준대. 그게 뭐라고? AI 제작자나 AI 사용자가 원하는 목표나 의도겠죠. 그거를 준대요. 이룰 수 있게 해준대. 그게 뭐 뭐겠어? 마케팅이든 아니면 뭐 브랜드 인지도를 상승시키는 거든 뭐 그런 거를 원하는 반응이 요런 거겠지. 요런 거를 이룰 수 있게 해준대. 아주 AI가 이제 개개인별로 맞춤화된 콘텐츠를 제공해주면서. 그래서 여러분 이거 꼼꼼히 한세번 정도 반복해서 읽어보세요, 여러분. 이해될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AI가 여러분 사람을 엄청 잘 설득시킨대. 이렇게 개개인별로 맞춤화시킨 콘텐츠를 줌으로써, 와, 사람을 진짜 잘 꼬신대. 시밀리 유사의 정갑니다, 여러분. 문장 삽입 포인트. 이제 한 가지 예시가 끝났고요. 두 번째 예시가 나올 거예요. 문장 삽입 포인트. 자, 유사하게도 the deployment 그 배치요 of AI intermediary AI 중개자의 배치는요. may also 또한 증폭시킵니다. 엄청나게 증가시킵니다. 내재되어 있는 편견 편향들을. 오, AI가 중간에 있으면은 편견이 늘어난대. Even if 비록 이러한 AI 중개자들이 are technically 뭐 기술적으로는 under human control 인간의 통제 아래 있으나 예, 여러분. Even if, even though, though, although 다 같은 뜻인데요. Even if, even though, though, although 여기가 중요해, 주절이 중요해. 주절이 하고 싶은 말이잖아, 그치? 자, 볼게요. 여기 있다. 자, 비슷하게도 AI 중개자는 뭐 기술적으로는 인간의 통제 하에 있지만 여기 중요하지 않고 우리의 내재된 편견을 확대시킬 수 있다. AI를 기술적으로는 우리가 통제를 해, 우리가 만들었어. 그러나 어쨌든 우리의 편향된 생각을 반복해서 이용하게 함으로써 우리를 더 한쪽으로 치우치게 한대요. 무슨 소리냐면 봐봐, 내가 만약에 야, 나 정치색이 딱히 없는 사람이야. 정치색을 드러내는 게 아니야. 나는 더불어민주당을 지지하는 사람이 아니야라고 하면은 또 다른 쪽으로 쏠려버리니까 나는 더불어민주당을 지지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는 사람이야. 근데 내가 만약에 더불어민주당의 콘텐츠를 막 이렇게 봤어. 계속 찾아봤어. 그럼 내 인스타 피드는 뭘로 덮이겠어? 더불어민주당 지지하는 사람들의 피드로 다, 지지하는 사람들의 추천 게시글로 내 피드가 다 덮여버리겠지. 그럼 나는 완전 편향되겠지, 그쪽으로. 알겠어? 내 내재된 편견을 확대시킬 수 있는 거? 다른 예시지? The dynamics of market competition. 시장 경쟁의 역학이라는 것은 prompt. 자극합니다. 촉발합니다. 증가시킵니다. 자극합니다. 소셜미디어 플랫폼들과 서치 엔진들, 뭐, 그니까 SNS라던가 뭐 네이버 이런 거겠지? 이런 검색 엔진들이 to present 제공하도록 자극한대요. 정보를요. 어떤 정보? That users 그 사용자들이 find 생각하는 most compelling 가장 compelling 뭐 설득력 있는 흥미진진한 설득력 있다고 흥미진진하다고 생각하는 find가 여러분 오형식 문장에서 쓸 때는 생각하다요. 생각하는 그러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자극한대. 시장 경제는 아, 뭔 소리예요, 선생님? 이거 어렵지 않아? 잘 봐. 시장 경쟁의 역학은 SNS나 검색 엔진들이 사용자가 가장 흥미롭다고 생각하는 정보를 제시하게 한대. 무슨 소리냐면은 시장 경쟁은 여러분 무한 경쟁이죠.
도태되죠. 매력이 없으면 도태되죠. 그쵸? 그래서 봐봐. 인스타그램이 예를 들어서 다른 앱, 틱톡이라던가 유튜브라던가 이런 거에 도태되지 않으려면, 밀려내려가서 없어지지 않으려면은 사람들이 인스타그램을 안 끄도록, 더 많이 쓰도록 만들어야겠지. 그래서 즉 사용자가 흥미롭다고 생각하는 정보를 제공을 하게끔 한대요. 시장 경쟁이. 인스타그램으로 하여금, 네이버로 하여금 사용자가 흥미롭다고 생각하는 정보를 제공하도록 그렇게 아까 뭐였지? 프롬프트 자극한대요.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추천 피드가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흥미롭다고 생각하는 정보를 제공해야 된대. 그래야 시장 경쟁에서는 살아남으니까 그 앱이. 이해가죠? 이따 이거 어법 포인트 꼭 설명해야 돼. 오늘 이거 어법도 어려워. 자, 그래서 여러분, 일단은,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계속 이어가요. 따라서, 인과관계 결과지? 그럼 앞문장이 뭐가 되겠어? 원인이 되겠지? 여기 뭐고? 결과. 문장 삽입 포인트. 따라서, 정보, 어떤 정보? That users are believed to want to see. 유저들이 믿어지는, 뭐 한다고 믿어지는? 보고 싶어 한다고 믿어지는, 유저들이 보고 싶어 한다고 믿어지는 그 정보가 is prioritized. prioritized인데, 발음 꼬이는데, 혀가. 자, 우선시됩니다. 아까 했던 말 똑같은 말 하네. 따라서 사용자가 보고 싶어 하는 정보가 우선시된대요. 우선순위를 차지하게 된대요. 왜? 야, 이게 결과지. 문장 삽입해야 되니까. 왜? 이유가 뭔데? 시장 경쟁에서는 그렇게 안 하면 도태되니까. 자, 여러분 지금 주어하고요. 뭐 동사 이렇게 수동태로 쓰이면서 아니면은 뭐 prioritize는 아니면은 뭐 그렇게 봐도 될것 같은데 우선시된 분사로 봐도 될것 같은데 이렇게 문장이 끝났어요, 여러분. 문장이 끝났으면 점을 찍던가 아니면 접주동을 써야지. 접주동이 왜 ing나 pp로 바뀌었을까? 뭐지 도대체? 접주동이 왜 ing나 pp로 바뀌었을까? 분사 구문이죠. 자, distorting 왜곡시키면서. 뭘 왜곡시키면서? A representative picture 대표적인 그림. 그림? 이상하다, 그림. 모습? 현실의 그림 하니까 이상해서. 현실의 대표적인 모습을 왜곡시키면서. 그러니까 현실을 대표하는 진짜 모습을 왜곡시키면서. 그래서 여러분, 현실을 왜곡시키면서. 즉, 내가 더불어민주당 거 지지 쪽 의견만 찾아보면은 현실이 왜곡되고 내 편향이 커지겠죠. 한쪽으로 쏠리겠죠, 나란 사람은. 자, 그래서 여러분 여기까지 잘 왔고요. 에휴, 어렵다. 자, 9번. 워치에스는요, 여러분, 형부 쓰고 as 쓰면은 형부가 이렇게 as 앞에 나오면은 뭐뭐임에도 불구하고 원래 뭐 이런 문장이었을 거야. Though technology accelerated the speed of the information production and 아이고, dissemination in the 19th, 20th centuries much 이런 문장이었을 거야. 비록 테크놀로지 기술이 가속화시켰지만 속도 정보 생산과 정보 전파의 속도를 가속화시켰지만, 뭐, 많이. 언제? 19와 20세기에 많이 가속화시켰지만. 자, although 도우절이었습니다. 주절이 중요합니다. In this era.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기에. 정보는요, is being altered. 여러분, 계속해서 altered. 바뀌고 있대요. 수정되고 있대요. 바뀌고 있대요. 뭐에서 바뀌고 있냐? By the mapping. 배치에 의해서 of AI. AI의 배치에 의해서 정보가 계속 바뀌고 있대. Onto AI를 어디에 배치한 거에 의해서? dissemination procession 아까 전파였지? 그 정보 전파의 process 과정에다가 AI를 배치함으로 인해서 정보가 조금씩 수정되고 막 왜곡되고 바뀌고 있대요, 여러분. 자, 정보 전달 과정에서 AI의 영향으로 막 이렇게 정보가 치우쳐서 오기 때문에 정보가 조금씩 왜곡된다. 그대로 있는 그대로 전달하는 게 아니라. 자, 여러분 그래서 여기에 빈칸 포인트 잡으시고요. 자, 어법 짧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일단 여러분 여기 형용사가 뒤에서 꾸며주고 있는 거는 설명 안 해도 괜찮을 것 같고. 여기 could have pp가요, 여러분. 왜 쓰였냐면은 가정법 과거 완료에서 따온 거거든. if 주어 had pp 콤마 주어 우크마 have pp 이게 가정법 과거 완료야. 여기 주절 따온 거야. 과거에 뭐뭐 했을 텐데 주절만 띄운 거야. 과거에 상상을 했을 텐데인 것보다 했었을 텐데 만큼의 것보다 더 광대한 데이터. 알겠죠? 가정법, 과거 완료, 주절 따온 거다. 그 다음에 여러분, 요거, on the one hand, 이런 거, 파란 색깔 포인트는 외우시고요. 설명했으니까. 여기 5번 문장 보겠습니다. 아, 여기도 봐야 되는구나, 4번 문장.
자, 여러분 지금 여기 형용사 슬래프 부사슬래거든. 이펙티블리가 뭐 꾸며주는지 한번 찾아볼래? AI는 가능합니다. 인간의 열망을 이용하는 것, 더 효과적으로 이용하는 것. 선생님, 잠시만요. 선생님, 동명사는 명사 아닌가요? 그러면은 명사니까 형용사 꾸미는 거 아닌가요? 막 이러는데, 여러분 동명사는요, 근본은 동사예요. 동사니까 부사가 꾸밉니다. 알겠죠? 자, 그다음 5번 문장 보겠습니다. 5번 어려워요. 이거 원래 어떤 문장이었냐면 이런 문장이었어. 접주 동의어. Because AI tailored itself to individual preferences and instincts. AI draws out 접주 동, 쉼표 주동 문장이었어요, 원래는. 자, 이거 분사구문으로 바꿔볼게요. 1단계 접속사 삭제. 자, 2단계 주절 주어와 부사절의 주어가 같으면 부사절 주어 삭제. 3단계 동사를 ing로 바꾸려고 봤더니 어머. 주절 동사와 부사절 동사의 시제가 달라요. 부사절이 한 시제 먼저 일어났어요. 그럴 때는 어떤 분사구문을 써야 된다? 완료 분사구문을 써야 된다. 완료 분사구문의 형태는 having PP다. having PP. having tailored. 알겠니? 외워라. 자, AI가 지금 이제 원하는 반응을 끌어낼 수 있는 게 미리 이렇게 자기 자신을 맞춤 제작해놨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기가 한 시제 앞섰기 때문에 tailoring 쓰지 않도록 조심하세요. 그냥 분사구문 안 돼. 그리고 수동 분사구문은 더더욱 안 되죠, 여러분. 쓰지 마시고요. 자, 넘어가서 여기에 목적격 관계대명사 생략된 거 보고, 이거 단어 포인트들 보고, 포인트 보고, 자, 여기 엄청 어려워요. 이거 볼게요. 일단 프롬프트가 여러분 오형식 동사기 때문에 목적어 나오고 목적격 보호자리 to 부정사 쓴거 보고, 자, 그럼 여기 정보 볼게. 아, 관계대명사 꾸며주는데, 선생님, users find 뭐 interest compelling 뭐 이거 완전한 문장 아닌가요?라고 하는데 외우세요. 이거 완전한지 불완전한지 파악을 해야 돼. 왜냐면 information은 어쨌든 대시 관계대명사가 꾸며줄 수도 있고 관계부사 where이 꾸며줄 수도 있거든 information은. 봐봐. 우리 이 대뒤의 문장이 완전한지 불완전한지 볼때뭘 넣어보라 그랬어? 선행사 넣어보라 그랬어. Users find the information compelling. 유저들은 생각한다. 그 information이 아주 매력적이라고 compelling 설득력 있다고 생각한다. 빵꾸가 있으니까 선행사 넣었을 때 들어가는 거겠죠. 불완전한 문장입니다. 목적어가 없어요. 목적 지금 주동 목 목보 오형식 문장으로 가야 되는데 목적어가 없어요. 자, 그다음에 여러분 여기 왜 compelled 과거분사 안 쓰고 compelling 썼는지 볼게요. 일단 목적격 보호 자리에다가 현재 분사 쓸래 과거분사 쓸래는 목적어랑 관계를 봐야 되는데 아까 목적어가 뭐였어? 아, 인물 왜 써? 목적어가 information이었어. 그치? 얘랑 얘 관계를 한번 볼게요. 능동 관계인지 수동 관계인지. 자, 목적어에다 은는 이가 붙이세요. 정보 가. 목적어랑 목적격 보호 능동 관계인지 수동 관계인지 볼 때는 목적어에다 은는 이가 붙이셔야 돼요. 정보 가. 흥미를 줘. 설득력을 줘. 흥미를 주고 설득시키는 거야? 아니면 정보가 흥미를 지가 받는 거야? 흥미를 주는 거야? 흥미를 받는 거야? 흥미를 주는 겁니다, 우리한테. ing, 능동관계. 자, 그럼 8번 문장, 여기 볼게요. 정보. 어떤 정보인지 보겠습니다, 여러분. That users are believed to want to see. 여기다 됐을래 또 외럴래 나올 수 있어요. 완전한지 불완전한지 봐야 됩니다. 아, 이것도 주요 문장 추가해야겠다. 어렵다. 자, 보시면요. 여기다 완전한지 불완전한지 먼저 찾아볼게. Users are believed to want to see the information. 아, 넣었을 때 어떻게? 들어가. 들어가. 일단 보면은요, 이거는 지금 5형식 문장의 수동태예요, 여러분. 그래서 유저들은 믿어진다. 목적격 보호니까 해석 어떻게 돼? 뭐뭐라고. 유저들은 믿어진다. 보고 싶다고. 자, 여러분, 뭐가 없는 거야? 얘도 근본이 동사였잖아? 그래서 얘의 목적어가 없는 거예요. 정보를 보고 싶다고 유저들이 믿어진다. 자, 뭐가 없다? 여기 C에 목적어가 없으니까 여기에다가 관계대명사 대신에 위치 써주는 거 잊지 마세요. 네. 네, 그 다음 분사구문 뭐 왜곡시키면서 랑. 네, 이제 뭐다된것 같은데 아, 시간이 너무 많이 갔어. 자, 여기 볼게요, 여러분. 비빙 PP는 여러분 뭐예요? 비빙 PP? 진행형 수동태, 비빙 PP. 정보가 지금 수정이 되어지고 있는 중이다. 바뀌고 있는 중이다. 까지 잡으면은, 네, 얼추 다 끝나네요. 되게 긴데? 한번 다시 쭉 읽어보고. 자, AI가 인간의 지식에 좋은 영향도 미치지만 나쁜 영향도 미친다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